안녕하세요, 지윤혜입니다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리고라는 노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윤혜라고 합니다. 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드럼 치는 전일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기타 친 이면재라고 합니다. 오늘은 아직 발표 안한 노래인데 그리고라는 노래를 연주했습니다. 그 클럽에서 공연을 해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요. 일단 되게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 제가 공연했던 공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는 체감을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. 누가 어디가 힘들다더라, 뭐 거기가 없어질 거라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요즘은 그럼 어디서 공연을 하나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같아요. 그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한다. 사실 저는 공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었고, 이게 막 엄청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. 뭔가 관성처럼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근데 공연을 하면 어쨌든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, 공연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하는 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인 거예요. 그냥 뭐 다들 하기도 했고,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
그게 아니구나. 좀 더, 되게 나한테 큰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. 뭐가 힘드냐고 하면 그냥 공연을 못하는 게 힘들죠.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을 못한 지가 꽤 됐는데, 처음에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니까 내가 공연 좀 못해도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힘들어지는 걸 알게 됐어요. 그게 그냥 뮤지션으로서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정말 이렇게 좀 다운되는 느낌? 정말 슬럼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, 음악을 만드는 것에서도 공연뿐만이 아니라.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, 그렇게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면 이걸 뭔가 아웃풋으로 내보내고, 음원 발매만이 아니라 관객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소통도 하고, 그 실제로 만나는 관객분들한테 받는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, 에너지도 있고, 그걸 통해서 또 다음 스텝, 다음 스텝 이렇게 갔던 것 같더라고요. 여태까지 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. 근데 그게 멈추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고장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. 어쨌든 지금도 공연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, 거기에 막 이렇게 빠져들거나 그거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 정도? 일단 스트레인지 프루시라는 클럽 겸 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바죠. 거기서 공연도 되게 많이 했고,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, 잔다리 페스티벌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길겠죠, 아마? 10년 넘은 것 같은데, 그 공간도.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, 진짜. 거기는 의미가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. 너무 뭐 생각나는 게 많아서. 그리고 아직 있으니까, 거기는. 어디 큰락 페스티벌 같이 한 군데서 막 이렇게 몇박 며칠을 한다기보다, 홍대에 있는 거의 모든 공연장들에서 동시에 공연을 막 하고,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, 네,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사람한테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, 이게 사람의 개개인의 성격도 있고, 뭔가 그 교류의 장을 열어줘도 사실 그걸 잘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,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그치만 어찌됐건 그거를, 그런 공간 혹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곳이 있으면, 그 다음에는 뭐 개인의 몫이니까 좋죠.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, 뭐 다른 데서 돈을 벌어와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, 약간 네,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. 계속 하세요. 계속 하시고, 좀 적자가 나도 잠깐 참고 계속 하시고, 뭐 돈도 빌리시고, 아니면 대출도 받으시고,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